따뜻한 털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고 있는 두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갯벌들은 암꽃과 숲꽃이 따로 피는 단생화로 주로 계곡과 하천의 경계인 물가에서 살며 3, 4월에 이른 봄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친구로 남들보다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과 비슷하게 생긴 트로스로 겨울농을 만들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백목련은 3, 4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고 다른 친구와 달리 향기가 약해서 꽃의 크기와 꽃을 먼저 피우는 전략으로 겨울에 털옷을 바꿔 입으면서 크기를 키워 이른 봄에 큰 꽃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